안녕하십니까.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법률상담관 유정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법률상담관 김여름입니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원저작물에 창작성을 부과해서 만든 저작물을 말합니다.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한 창작성의 명확한 기준이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의 저작물에서 요구되는 창작성보다 더 실질적이고 높은 정도의 창작성이 요구되며, 원저작물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할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이 있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참고해 볼수 있습니다. 커버곡은 다른 사람의 곡을 자신만의 음색으로 새롭게 부른 노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저작권이 있는 음원이라면 원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을 경우 복제권 등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권리의 신탁단체가 유튜브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신탁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악을 커버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권리자에게 수익이 일부 또는 전부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튜브와 협약을 맺은 신탁단체에서 관리하는 음원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며, 신탁되지 않은 음원을 이용하는 경우나 유튜브 외에서 권리 처리를 하지 않은 채로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권리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제11조 공표권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 즉, 내가 만든 작품을 대중에 공개할지, 공개하지 않을지, 언제 공개할 것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작권법 제12조 성명표시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합니다. 내 작품에 나의 본명을 표시할지, 흔히 말하는 필명을 표시할지,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저작물을 이용하실 때에는 저작자가 결정한 성명 표시의 방법을 꼭 준수하셔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3조 동일성 유지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재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합니다. 내 의도가 왜곡되어 전달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내 저작물의 제목, 내용, 형식을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성명표시권과 동일성 유지권은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 인격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이용하실 때 저작 인격권 침해도 유의해야 한다는 점꼭 기억해 두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원이나 음반 발매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물로서 보호되기에 충분한 창작성이 존재한다면 그 작품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다른 사람이 내 곡을 무단으로 이용했을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권리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인 저작권법 제29조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이용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버스킹의 형태로 공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2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것, 실현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것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킹 공연이 이 요건들을 충족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요건들을 충족시키더라도 음악의 공연만 허용되는 것이며, 이를 촬영하여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등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상에 사용한 음악의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등의 권리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영상을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제기된다면 해당 영상으로는 수익 창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왔지만 저작권자가 수익을 공유할 마음이 있다면 동영상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튜브 내부 정책상의 내용이며 저작권 침해 여부와는 별개이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